한 마을에서 일어난 대형 파전이. Anybody help me? 그리고 남자를 지켜보는 그림 하나. 계속되는 화재 사건 속의 숨은 놀랍고도 무서운 귀. 무서운 스펀지 스페셜. 화재를 부른 저주의 그림.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So, how the condition? Well, the whole family died. And the house i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fire. And you know what? This picture is the only thing that remained. Oh dear! This picture again? So creepy! 마을에서 계속되는 화재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매번 발견되는 똑같은 그림. 그것은 바로 소년의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5년 전. 그림 엽서를 주로 그리는 화가 브루노.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주변의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브루노는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Hey kid, what's the matter? Why are you crying? Where's your mother? What's your name? 소년은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고, 브루노는 이런 아이가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Want to eat something? Are you hungry? Go on. 아이는 오랫동안 굶주린 듯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브루노가 건넨 빵을 싸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Don't do that. Stay away from him. That kid. He's possessed by evil spirits.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ook at him. He's homeless. He's poor. He needs help. If you are with him, you will have a terrible accident. 아이가 악령에 씌었다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지는 한 남자. 하지만 브루노는 소년이 측은해 보이기만 했고, 결국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소년을 자식처럼 보살피게 된 브루노. 하지만 두 사람의 헌신에도 아이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눈물조차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않는 아이. Why on earth is this boy so sad? Why? 왜 저렇게 계속 울 수가 있을까요? 뭐죠? That's it. Yeah. 아,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런 아이를 바라보던 브루노는 소년의 우는 모습에서 문득 영감이 떠올랐고, 즉시 아이의 우는 얼굴을 화폭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우는 소년의 그림. This is my masterpiece. 브루노는 그렇게 아이들의 슬픔, 원망, 아픔을 고스란히 표현한 여러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우는 모습이 담긴 브루노의 그림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던 브루노는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큰 화재가 일어났던 자기 집이에요. 그의 집안은 이미 거의 불타버린 상태였는데 What happened? Excuse me, sir. Are you the owner of this house? Unfortunately, your house burned down completely. But we've managed to save a few pictures. 거의 컸네요, 근데. 화재로 대부분이 불타버린 브루노의 거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는 아이의 그림은 형상없이 멀쩡했습니다. Do you happen to know who the boy in the picture is? Of course I do. He's right here. 어머, 어머.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고만 아이. Standing here just a minute ago. Well, the first fire happened in the village was the house of this boy. Both his parents died in the fire. And he survived. So that's why he was always crying. But the thing is, every house he lives in, fire starts. Stay away from him. That kid, he's possessed by evil spirits. If you are with him, you will have a terrible answer.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원인 모를 큰 화재.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지고만 그림 속의 아이. 영국 전역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우는 소년의 그림이 발견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운 논란에서는 큰 화재로 인해 전소된 집안에서조차 우는 아이의 그림만은 멀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브루노의 실제 작품입니다. 아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그렸던 1984년부터 총 40여 건의 화재 현장에서 이 브루노의 그림이 발견됐는데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은 영국의 유명 일간지 더 선지에도 소개됐습니다. 더 선지에서는 각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함께 불태울 것을 제안했고 이렇게 수천여 점의 작품과 복제 그림이 한꺼번에 소각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